마지막 판넬은 제가 조금 각도를 한번 들어서 한번 완성해 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좌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행복해요. 뿌듯해요. 원장님들도 그렇죠? 자, 어때요? 쉽죠? 정말로 쉬워요. 자, 이렇게 또 예쁜 사진 찍고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고객님요 세팅펌 할 거예요. 그런데 1차적으로 모발 진단을 위해서 아쿠아프로틴 A를 샴푸하듯이 조물조물조물 하셔가지고요 10분 정도 방치하고 있다가 깨끗하게 헹구고 나왔습니다. 나온 상태에서 보니까 손상이 데미지가 굉장히 커요. 그런데 저희 피카에는 유명하죠. 전처리가 없습니다. 자, C3 곧바로 들어갈 거예요. C3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네, 바로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도포합니다. 네. 자, 이렇게 도포하고 이렇게 펼쳐 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도포하고 10분 열처리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컬 테스트 해볼게요. 자, 어때요?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피카에 저는 손상이 심하지만 피카에 미친 연화라 그러죠. 깊은 연화를 보기 위해서 C1 pH 9.5짜리예요 강곱슬 펌제에다가 파워하고 또 오일하고 제가 이렇게 믹스했어요. 손상이 심하기 때문에 파워는 두 펌프, 오일도 두 펌프 넣었어요. 자, 이제부터 자, 잘 보세요. 손상은 되게 심해요. 하지만 자,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제가 이렇게 살짝 약을 도포하시고요. 이렇게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할게요. 이게 미친 연화예요. 깊은 연화는 봐야 되잖아요. 분명히. 네, 자, 이렇게 어때요? 윤기가 반짝반짝 나죠? 그리고 또 탄력을 잃었던 게 막 생기가 도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 이 끝부분 지금 손상이 심했었는데 네, 어때요? 짝짝하죠? 늘어남 없이 자,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해보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샴푸실에서 3차 트리플 연화를 보고 있습니다. 감수하셔서 이렇게 지금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빗질을 또 곱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원장님 머릿결이 어떤 것 같아요? 좀 많이 부드러워졌고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세척하고 저희들 여기서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깨끗이 세척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올로 물기를 꼭꼭꼭 짜주세요. 이렇게 물기를 꼭꼭꼭 짜신 다음에 네, 1차적으로 폴리가 있습니다. 폴리 한번 보여주세요. 네, 폴리를 분사를 하겠습니다.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이렇게 폴리를 분사해주세요. 하시고 물기를 많이 해줄수록 예, 좋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폴리 분사하신 다음에 네, 저희들 필이 있습니다. 프로틴 필을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해주세요. 네, 이렇게 도포해주세요. 네, 또 빗질 한번 할까요? 이렇게 마사지 하시고요. 네,
사무실에서 담수로 해서 트리플 연화까지 했고요. 또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리페어 크리미어를 해서 그 저희 피카의 크리미까지 마무리하고 나왔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희가 또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죠. 무브나무 석이. 자, 이렇게 숫자 연화가 잘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갔고, 네, 피카의 모든 그 저희가 어떤 디자인을 할 때 뿌리가 살아야 굉장히 예쁜 그 어떤 스타일링이 나와요. 그래서 저희는 피카에서는 더블로 뿌리를 많이 살려요. 자, 슬라이스를 길게 뜨세요. 왜? 아이롱이 기니까. 자, 위에서 아래로 넣으시고요. 수분 조절하시고. 자, 45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래서 이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래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근데 이 판넬 그대로 들어서 17mm.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저는 마지막에서는 조금 더 초를 두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예쁘죠? 예, 두상이 직사각형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돼 있으니까 얘 따라서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최고로 많이 살면서 자연스럽게 뿌리가 살겠죠.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제가 두 파트로 나눠서 할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먼저 하겠습니다. 오른쪽에 오늘은 19mm 아이롱, 롱 아이롱 19mm로만 와인딩 들어갈 거예요. 덮개 아이롱 가지고요. 자, 19mm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끝까지 해서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수분이 한 틈 정도만 건조되고 나면, 자, 보시면 어때요? 혹시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오죠? 네, 저희는 피카는 그 아이롱이 길기 때문에 와인딩을 짧게 금방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마음 먹지 마시고요. 릴렉스하게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면, 자, 연예인 덮개 덮어주시고요. 이번에는 머리가 손상이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롱을 끄겠습니다. 끄고, 자, 이제 덮개 아이롱으로 활용해서 제가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아이롱으로 해서 덮개 아이롱 어떻게 돼요? 고온이 되겠죠? 네, 아이롱은요 저온. 저희는 저온과 고온으로 해서 손상도나 건강에 대해서 온도를 조절하면서 와인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하셔서 눈앞으로 당겼다 놓으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입니다. 좌측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판넬. 자, 19mm 하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저희가 이렇게 와인딩 할 때 머리가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그리고 천천히 수분이 건조되는 것을 보시면서 천천히 이렇게 아이롱을 돌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연예인 덮개죠? 덮개 아이롱 잡으시고 하나, 둘, 셋, 다리 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돌돌 두 번, 다시 한번 잡으시고 돌돌돌. 아이롱은 꺼주시는 게 좋겠죠? 손잡이에 있는 아이롱을 꺼주시면서, 네, 하시면 더 좋습니다. 네, 손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빼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른쪽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온도는 제가 지금 160도네요. 160도로 와인딩 들어갈게요. 자, 이렇게 끝까지 이렇게 해서 수분을 조절해 주세요. 끝까지. 그 다음에 제가 한 바퀴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 길이를 놔두시고 이 상태에서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뜸 정도만 수분이 건조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그 다음에 이렇게 천천히
스티커는 봉이 길다고 했어요. 그래서 와인딩이 일반 우리 짧은 와인 그 아이론보다 빨리 끝나요. 자, 연하고 나서 그 환원제가 15분 안에 거의 다 날라가거든요, 공기 등으로. 그래서 그 안에 와인딩 하시는 게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수분을 아이롱을, 본체의 아이롱을 온도를 끄고요. 자,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지금부터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덮개 아이롱은 지금 170도입니다. 자, 이렇게. 벌써 건조가 된 것 같아요. 자, 아이롱을 해서 끝까지 다 끝등까지 들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 수분이 이제 완전 건조가 되었다. 빨리 건조해 주셔야 머리가 거칠지 않으면서 굉장한 예쁜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좌측에 좌측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입니다. 좌측 한번 살짝 돌려볼까요? 자, 좌측에도 자, 160도예요. 160도로 자,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수분이 조금 더 있네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 이 상태에서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네, 여기서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자, 조금만 이 부분은 지금 첫 뜸이 아니고요. 이 부분이 그 건조가 돼야지만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튀어 올라와요. 억지로 원장님들이 무리수를 넣어서 하시다 보면 손목도 아프고 손가락도 아프고 아이롱은 뒤틀리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거기서 기다리셨다가 그 건조가 되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들도 쉽게 엄마들처럼 쉽게 하실 수가 있어요. 자, 다려주고 곱슬이면서 이렇게 손상이 있을 때 이 덮개 아이롱을 활용해서 이렇게 다려주고 하시면 윤기도 많이 올라오면서 굉장히 좋아요. 선생님들도 많이 많이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세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세 번째 판넬입니다. 자, 19mm로 이렇게 끝까지 하셔가지고요. 수분 조절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올라오죠? 네,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지금 제가 19mm로 와인딩을 천천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끝이 다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도 끝이 남아 있어요. 자, 이렇게 이쪽에도 끝이 만약에 이렇게 디스커넥션에서 단차가 많이 심하다 할 때는 어떻게 하라 했어요? 2초씩만 눌러주면서 와인딩 들어가시면 빠지는 게 없어요. 자, 보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아이롱은 끄는 거예요. 제가 손상이 심해서 아이롱은 껐어요. 덮개 아이롱의 고열. 지금 170도입니다. 170도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이롱은 안에 들어있는 이 아이롱은 저온이겠고, 자, 덮개는 고온이라 머리가 더 탄력있고 윤기있는 손상일 때. 이런 활용 방법도 있어요. 자,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좌측에 세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자, 피카에 19mm, 온도는 지금 160도예요. 그래서 자, 수분 이렇게 조절해 주시고요. 한 번만 더 할까요? 네. 끝까지 하신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 오늘은 제가 조금 두 바퀴 정도까지 돌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디자인하는 거는 원장님들의 마음대로 하세요. 근데 방법은 이렇다 하는 것만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천천히 빨리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지금 여기에도 층이 있고 이렇게 단차가 되게 커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2초씩. 조금씩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분이 건조되는 게 보이시나요? 네, 기다리시면
수분이 건조되면서 와인딩은 굉장히 빨라져요. 네. 오히려 원장님들이 강제로 돌리려고 하시면 무리가 와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처럼 약간 릴렉스한 마음으로 그래도 굉장히 빠르게 끝나요.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 덮으신 다음에 손잡이에 있는 온도를 꺼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이제부터 돌리기 하겠습니다. 피카는 아이롱이 다양한 테크닉들이 많아요. 네. 동영상 보시면서 하나하나 원장님들이 배워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익히시는 거죠.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수분이 빨리 건조가 돼야 돼요. 여 안에 수분이 머물고 있으면 웨이브 자체가 거칠거칠해요. 윤기 있고 탄력 있는 걸 원하신다면 빨리 건조를 시켜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네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백파트 오른쪽 판넬. 자, 네 번째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상태에서 한 뜸 정도만 오늘은 감이 예쁘게 나올 것 같아요. 그쵸? 자, 천천히 그냥 와인딩을 원장님 천천히 돌려주세요. 이렇게 디스커넥션으로 쳐서 단차가 있지만은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 덮으시고요. 여기에 손잡이에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온도 저온으로 꺼주시고요. 자, 이제부터 덮개 아이롱으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 날려주시고요.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수분이 아이롱에서 건조가 돼야 돼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당겼다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네 번째 판넬입니다.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자, 올라오죠?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천천히 지금부터 확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머, 끝이 다 들어갔어요. 덮어주시고 손잡이에 온도 스위치 꺼주시고 자, 덮개 아이롱 연예인 덮개를 가지고 이제부터 웨이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자, 다려주시고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떡하나요? 이렇게 살짝 펼쳐서 네, 벌써 다 건조가 됐어요. 네, 이따가 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마지막 판넬은 제가 조금 각도를 한번 들어서 한번 와인딩 해볼게요. 자, 수분 건조 하신 다음에 여기서 조금 기다려주세요. 자, 여기는 제가 트리플로 안 하는 이유가 그 곱슬이 있으셔가지고요. 또 만약에 여기까지 웨이브를 넣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정리가 안 되면서 좀 부스스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밑에만, 예, 끝에만 아이롱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꺼주시고요. 덮개만 활용하세요. 연예인 덮개만. 자. 와우! 다 끝났습니다. 아마 아홉 개로 와인딩 끝난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이제 볼륨 매직기를 활용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우측에 하나, 둘, 셋, 넷, 좌측에 하나, 둘, 셋, 넷, 여덟 개, 아홉 개를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리페어 클리닉으로 저희가 마무리까지 다 하고 나온 그 젖은 모발 상태예요. 또 컬러를 탄력 있게 잘 나왔죠? 또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자, 거의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한번 풀어봐야 되겠죠? 자,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좋은 결과치가 나오면 행복해요, 뿌듯해요.
원장님들도 그렇죠? 자, 어때요? 쉽죠? 정말로 쉬워요. 자, 이렇게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